네, 이번에는 부정관사 시간입니다. 자, 스페인어의 부정관사는요. 자, 영어로는 a 이렇게 쓰는데요. 자,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부정관사는 아무거나 특정하지 않은 것, 뭔지 모르겠는 그냥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데요. un이라고 합니다. 어는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역시 네 가지가 있겠죠. un, unos, una, unas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. 자, 요거를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. 자, 소년. 뭔지 아시죠? 니뇨. 하나의 소년이 있어요. 라고 말하는 건데요. 뭐라고 하냐면, un niño, unos niños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간단하죠? 이 법칙은 간단합니다.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. 이건 소녀를 한번 볼까요? 이번 여성이란 얘기인데요. 자, niña, niñas 있습니다. 자, una niña, unas niñas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. 부정관사 네 가지. 어떻게 합니까? un, unos, una, unas.